사람들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 방귀 참아본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네. 신기하게도 이곳은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방귀를 껴도 방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외의 방귀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응. 이게 방귀도 공기잖아요. 공기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관람차 같은데 높은 데서 끼면 야, 뜨거운 연기라고 그래서 나는 뭐 사우나 이런 쪽인 줄 알았어. 전혀 관계가 없긴 한데. 대관람차. 야, 대관람차? 뜨거우려면. 야, 그러려면 비행기 하지, 비행기. 비행기도. 아, 근데 비행기는 형 밀폐된 공간이라 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론가 나가긴 나가야 돼. 비행기? 비행기? 아니야, 거기서 아니, 나요. 네. 냄새 다. 비행기 냄새 나지, 근데. 나지. 비행기 냄새 나. 아, 끼면 냄새 나. 냄새 나. 어떻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다 내 맡아봤어. 다 내 맡아봤어. 네가 낀 거 맡아봤어? 나디? 담요를 들썩이지 않았지, 그래서. 밀폐 공간. 해봐, 뭐 대관람차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대관람차. 비행기도 해봐, 혹시 모르니까. 비행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짜요? 우리 맡았는데? 네가 맡았는데? 나도 맡았는데? 네, 나도 맡았는데? 난 손가락질까지 받았는데? 참을 필요 없겠네. 다 맡아봤잖아. 아, 이게 비행기에서 뛰자마자 바로 여서 자기 거를 맡은 거야? 내 것만 맡아. 내 것만 맡아지나 봐. 이륙하기 전에 끼고 이륙한 거지. 그게 그렇게 간다고? 아, 그런가? 그치, 여기다 놓고 아니야. 간 거지. 우와, 그럼... 아니야, 남의 냄새는 안 나나 보다. 생각해보면 그게 방문 냄새가 아니었나? 방구 냄새에 버금가는 그런 냄새가 뭐에서 나는 거야? 분명히 맡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비행기는 공조 장치를 통해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데요. 기내에 공급되는 공기는 에어커튼 방식으로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냄새 분자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잘 확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 맞긴 맡았는데 본인 거였어. 알고 보니까 수직으로니까. 그러니까 냄새 맡고 옆에 쳐다보면 안 되네, 비행기에서. 절대. 또 비행기에는 먼지와 바이러스 등을 99.9%까지 거르는 헤파 필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어 2~3분마다 환기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도 금세 사라진다고 합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는구나. 진짜 여태까지 그 냄새들이 다 옆 사람 오해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오해했던 그 모든 게 다 내 거였네. 내 거였어.